충견의 넋을 기리는 이색문화제, 의견문화제가 전북 임실군 오수의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7번째 열리는 그 현장에 장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견의 고장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을 위한 축제인 의견문화제가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오수의견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의견문화제는 198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7회째를 맞았으며 위험에 처한 주인을 목숨 바쳐 구한 충견의 넋을 기리는 반려동물 축제의 장입니다. 올해 의견문화제에는 멋과 개성을 뽐낼 수 있는 반려동물 패션쇼와 유명 가수들의 개막 축하 공연으로 축제 현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며 일명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영욱 씨의 노련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패티캣에 대한 토크와 반려견 심리 전문가인 이용종 연암대 교수를 초청하여 반려동물 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울러 행사장 곳곳에는 반려견 관련해 많은 업체가 참가하여 애견 산업 박람회와 각종 반려동물 체험 행사 등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또한 의견공원 일대에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전국 유일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인 오수펫 추모공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이 있어 전국의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오수를 찾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의견문화제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인식 개선 등 반려가족 화합을 구축하는 문화축제로 토대를 다지고 있으며 세계 명견 테마랜드 추진으로 반려동물의 성지는 물론 오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려산업의 메카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